어느 목사님께서 뜨겁게 설교를 한 뒤였습니다. 예배가 다 마치고 한 청년이 오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거든요. 그런데 안 믿어져요.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잘 타일러서 권면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 청년이 한 말, 저도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져요. 이 말은 지금까지 제게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살 빼고 싶어요. 그런데 안 빠져요. 공부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안 되어요. 이런 바람과 함께 어려움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소연과 달리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안 믿어져요. 이 영적인 외침은 차원이 다릅니다. 사리가 찔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공부 잘하면 좋지만 설령 그렇지 못해도 다른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내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곧 생사가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기 싫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안 믿어진다는 이 청년이 지금 내 앞에 있다면, 이 청년이 내 자녀요 손주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마음은 원하는데 이성과 지성의 경계에 그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청년의 모습은 어쩌면 연약한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줄곧 하면서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콧물이 멈추고 열이 떨어지는 감기약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약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약만 먹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던 자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고 인정하고 또한 주일 예배에 끌려 나오던 자가 주일을 기다리면서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속에서 성경이 빠져버린 인생이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면서 성경에 빠지는 인생이 된다면 참 좋겠다. 그런 믿음의 약이 있다면 교회 나오지 않은 남편분에게도 주고 또한 자녀들 국속에도 몰래 타주지 않겠습니까? 저부터 더욱더 강한 믿음을 위해서 먼저 찾아서 먹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간절히 찾지 않는 때요. 그럴 만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때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풍요로워졌거든요. 먹을 것도 많고 맛집이다, 카페다 하면서 놀러 갈 곳도 많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면 그만이고 배고프면 우리는 배달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시켜 먹으면 그만입니다. 날이 따뜻해졌으니 산으로 들러 나가서 즐길 것도 가득합니다. 분명 이렇게 누릴 수 있는 풍성함과 생활의 융택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내 혀가 자백한다고 고백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심판하면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또한 불편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도 보니까 약속의 동산 정비한다고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모여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애를 쓰십니다. 또한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저 식당에서 주방에서 음식을 숨기시는 분들, 주차장에서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 또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차량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 강사 사례비와 또한 간식비를 청년들이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십일조낸 귀한 예물을 가지고 드려지는 헌신을 볼 때에 그렇게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쌓이다 보면 그런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두려움의 때가 아니요 드디어 내가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보일 수 있구나 환희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날이 되겠지요. 인생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많지만 꽃 피었다 지는 것한 80회 정도 보면은 끝이 나더라고요. 평상시 뭐 건강식을 챙겨 드신 분들은 더 이상도 보일 수 있지만은 언젠가 다 끝이 찾아옵니다. 젊은 목회자가 참 무거운 이야기를 한다고 언짢게 생각할 수도 있으시지만 아니요, 이거는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중요한 것이요, 설교는 내 육신을 달래주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말씀을 통하여서 조명해주는, 달래주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를 일컬어서 스마트폰 한 대 팔기는 쉬워도 스마트폰 쥐고 있는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기는 쉽지 않은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없는 자녀를 향해서 교회 가라고 말은 하지만 동시에 이게 강요만 한다고 될 것이 아닌데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믿음이 없는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까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굳이 남을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도 처녀 때에, 나도 총각 때에, 젊었을 때에 그 뜨거웠던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더 이상 남의 간증에만 듣고 아멘 아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만나고 느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전해주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라며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느 분의 책 제목처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더 나아가 자신의 살아있음을,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누구에게요? 그분과 뜻을 같이 하는 자에게 말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이시고자 택함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시간 애굽에서, 이집트 땅에서 계속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앞이 막혀 있었던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또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목이 마르다는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아주 입에 질리도록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며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듭 강조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택함을 받은 구별된 백성이다. 끊임없이 전하시면서 민족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다. 이제 너희를 진정으로 아끼고 책임질 여호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천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자, 드러내주시고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구별된 생활 예식을 알려주시고 또한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지 제사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일러주시며 다른 이방 민족들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순종하며 지켜다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면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서 닭살 돋듯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사랑의 메시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 수 있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 짧은 구절에서 한참 동안 눈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성도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친히 말씀해 주신단 말입니까? 직장에서 나보다 직급이 보다 높은 상사분이 일머리를 알려주면서 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지,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자네 도와줄게, 언제든지 필요하면 찾아와,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해줘도 힘이 엄청나게 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세요. 못하시는 게 없으시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할 때에 어찌 없던 자신감마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제발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간청해도 모자랄 판이요, 설령 그렇게 간청한다 해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친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할 때에 어찌 흥분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기업은 인재를 키우고 육성합니다. SK 최태원 회장은 사람이 곧 기업이다 하면서 인내사 개념을 도입하였고요.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은 소수의 천재가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역설하였습니다. LG의 고 구본무 회장 역시 경영 환경이 어렵다고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기존 인력을 내보내서는 안 된다며 인재 육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기업에 소속이 되어 있는 임직원 분들이나 간부들은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런 대기업에 속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큰 자부심과 또한 마음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죽었던 것 같은 나무에서도 따뜻한 봄이 되니까 새싹이 나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배경이 된다고 할 때에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감격을 일찍 맛본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시는 존귀한 성도 여러분, 혹은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서 아내에게 저주심에서 끌려오시는 남편된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길 첫 번째는 이제는 애굽 땅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애굽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 자유가 없는 곳,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곳, 평안함이 없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죄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불모지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메마른 절망의 욕충지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먼저 이끌어 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절망의 땅에서 이끌어 내셨듯이 오늘날 우리도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나오기를 원하고 바라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우리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이대한 뜻을 품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머물고 있는 그 애굽 땅에서, 네가 머물고 있는 그 땅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던 곳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이 지역은 애굽과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무역이 성행했던 곳이고 따라서 아주 부유했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일월 성신, 달을 섬기며 우상을 뜨겁게 예배하며 경배하였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훗날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말들이 이를 증명하지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었던 제조업자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우상을 숭배하였던 데라의 영향을 받아서 크든 작든 간에 그 마음 가운데서 어떠한 영향이나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있는 그곳을 떠나라고 하는 이유는 죄의 자리, 어둠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죄의 자리, 어둠의 자리에서 나오게 될 때에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끝나시지 않으시고 성취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며 경험할 수 있다고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 깊숙한 곳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일러주시고 알려주시고 또한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목회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믿음 좋았던 그 항종직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서 뜨겁게 일하시는구나,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고 바라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기를 원하신다면 다른데 길이 있지 않으세요. 이제 그만 내 삶의 애굽 땅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온갖 잡다한 것에 내 마음과 시간을 빼앗아 가버리는 애굽,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자꾸만 속아 넘어져 가버리는 그 애굽, 예배 시간보다 더욱더 귀히 여기면서 또한 예배드리는 이 순간조차도 예배 끝나고 뭐 먹지,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자꾸만 다른 데로 집중시키는 그 애굽 땅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나올 때에, 그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발달된 인류 문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파묻혀 있는 나머지 눈에 보이는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쫓아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자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본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현대인의 성경 버전을 가지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고 또 믿기에 교회는 나오고나 할지라도 당장은 나의 정욕과 소욕에 휩싸인 나머지 세상짐에 푹 빠져 있다면은 그 사람 마음 실상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속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꽃과 자연 앞에서 이쁘다고 사진을 찍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디디면서 그 땅에서 나오는 소작물을 먹고 마시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어깃장을 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을 빼앗아 거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인지 알려드릴까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만지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밤에 잠을 잘 때 잠에 잠에서 누우면서까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손 가까이에 자주 들려지는 그것이 내가 마음에 쏟고 있는 그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요, LG중지 키우는 화분이나 최근에 산 텔레비전, 혹은 요즘 많이 한다는 주식일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면 테니스 라켓이나 골프채 아니면 운동화, 낚싯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차츰 마음에 쏟게 되면은
진정으로 내가 믿고 섬기고 따라가며 마음 쏟아낼 하나님과의 만남을 자꾸만 가로막게 되어서 그것이 내 발목을 붙잡는 애굽이 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젊은 목회자에게 한 원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목회자들은 취미를 가지면 안 된다고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사역자는 취미가 없다. 왜냐하면 사역자가 취미가 생겨서 신방하고 성경 묵상하는 것보다 더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고 했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 재미를 따라 죄의 자리, 흥음의 자리인 애굽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왜 내 삶을 도와주지 않느냐고, 교회 다녀도 소용도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맞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소용이 있습니다. 헬스장에 간다고 다 건강합니까? 운동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학원 간다고 다 공부 잘합니까? 본인이 해야 합니다. 교회 온다고 하나님 믿습니까? 아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듣는 10년 가운데 빛 대신 주의 말씀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 속에 들어옴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 갈 자가 생명으로 천국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 시간에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정말 어떻게든 한 마디라도 내 심령에 새기고 가야겠다, 이러한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물어보셔야 합니다.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있는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그 누가 나를 위해 죽어진단 말입니까? 그 누가 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도 아니요, 아내도 아니요,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도 아니요, 오직 주님만이 함께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멀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가에 커튼을 잔뜩 쳐놓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쪽으로 커튼을 제쳐놓을 때에 우리 집안에 따뜻하게 다가오는 햇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응답해 주시고 내 신음 가운데서 알려주시고 답을 제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애굽에서, 그 불모지의 땅에서 이제는 나오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의 눈이 틈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내 우울증은 떠나가고 내 질병도 떠나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시간이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길 두 번째는 거룩함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본문 말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을 죄와 흑암이 가득하였던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듭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였습니다. 곧 이 말씀은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만족해하지 말고 끝이 아니라 더 큰 장벽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이패스 통과하듯이 편히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방 민족의 싸움을 걸어오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았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애굽에서 나온 건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만 만족해하지 말고 이제부터 진짜 실전이야.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내가 너희를 붙잡아줄게, 더 크고 더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길을 가다가 조금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물이 먹고 싶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가나안 땅 족속은 크고 장대하다면서 왜 우리를 인도에 내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남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이 길의 여정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말씀해 주시면서 이를 강조하신 이유는 너희가 정녕 나를 믿고 따라오려느냐, 이 무분별한 시대 가운데서 정말 나의 도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와 인격을 같이 해, 나와 성품을 같이 해, 그게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이 죄악의 시대에서 한치 앞도 모르는 무한 경쟁과 또한 속도의 시대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거룩하라 명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래전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책 속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생생히 살아계셔서 말씀해 주시고 일러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니까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책임지시면서 살리기를 원하시며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거룩할 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비싸고 좋은 그랜드 피아노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 교회도 좋은 피아노가 있지요. 그런데 그 피아노에 솔 음을 쳐놓고 이거 이상하다, 왜 미음이 안 나오지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이 솔을 쳤으니 미음이 나올 리가 만무합니다. 어떤 악기든 그 맞는 코드를 쳤을 때 그 음소리가 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오늘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느끼기를 원하신다면 그분과의 코드를 같이 합니다. 그 코드가 무엇이에요?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가뜩이나 삶에 지쳐 허덕이는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멍에를 주시고자 하신 게 아닙니다. 간섭하려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내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자 하나님의 간절한 의지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레위기 말씀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험한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방법과 그 능력을 힘입어 살 것이냐,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녀에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자신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오늘 내 삶 가운데서 거룩을 쫓아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자 십자가를 놓고 고민하며 또 기도하십니다. 생살이 가시관에 의해서 찢겨져야 되고 채찍에 갈기갈기 맞을 때마다 피가 터져나오면서 살점도 떨어져 나갑니다. 이 고난의 잔이 너무나 무겁고 힘겨운 것을 아셨기 때문에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 고난의 잔을 드셔야만,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았던 죄의 짐이 무너지기 때문에 묵묵히 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2000년 전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서 원하셨던 그 간절한 바람과 그 뜨거웠던 소망은 너희들 인생에 목마르냐, 내게로 와서 마셔라, 값없이 와서 마셔라, 거룩하게 되어라, 내 죄를 고백하고 깨끗하게 되어라,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뜨거웠던 소망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는 이때에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다니는 종교인 되지 마시고 예수 믿고 가장 영영한 생명이시고 든든한 기쁨이 되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영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거룩함을
사모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남편은 성실하게 직장생활도 잘하고 가정도 잘 보살피면서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자상한 남편입니다. 꼬박꼬박 때가 되면은 월급도 계좌이체가 되어서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마음이 변했는지 잘 연락도 되지 않고 집에 들어온 시간도 늦어집니다. 문자 보내면은 답장도 짧게만 옵니다. 그리고 마치 자취 생긴 것 마냥 집에 와서 잠만 자고 아침에는 일찍 출근하고 주말에는 홀로 사라집니다. 이런 남편을 보며 아내가 한 번은 너무 속상해서 말합니다. 당신 예전 같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기는 하나요? 그러자 남편이 황당하다는 듯 말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월급을 안 줬어. 아니면은 기념일을 안 챙겨줬어. 아니면 바람을 폈어. 아내가 기가 막혀서 아무 할 말도 못한 채 화장실 가서 몰래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이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직분을 받았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며 찾겠노라고 다짐하였던 우리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교회 생활, 예배 생활에 익숙해진 나머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해도 아무런 감격도 없고 눈물도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헌금을 안 했습니까? 교회 봉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러세요? 이렇게 반문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내게 다오.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세상, 가장으로서 지고 가는 무게에 힘이 듭니다.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뵐 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은 부모님이 그리워서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은 내 뱃속에만 있을 때에 내가 마음대로 데리고 다녔지 몸 크고 머리 컸다고 해서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도 나이를 먹어서 소화도 잘 되지 않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언제 이렇게 내가 늙었나 하면서 마음 아파하지 않으십니까? 신앙도 과거에는 뜨거웠는데 오늘날 내 모습은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뜨뜻 미지근해졌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을 거부하지 마시고 지금 이때에 은혜 받을 만한 이 귀한 날에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으리. 거룩을 사모하며 살리. 결단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복된 천국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되신 주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거룩함을 쫓아서 또한 애굽에서 나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